근데 요즘 벤이 최고잖아요. 아, 역주행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윤민수 씨가 부르려고 했던 거. 네, 원래 바이브 8집의 타이틀곡이었어요, 그쵸? 사실은. 근데 잠깐 해외 나가셨을 때 제가 잠깐 불러봤었거든요. 어울리겠다 해서 했는데 뺏었죠. 괜찮다. 뭐래요? 맨날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은 윤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윤우가 벤이 뭐 키 많이 컸냐고 물어보더라. 진짜? 어,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주 씨는 지금 혁수 씨랑 가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아요. 미주 씨도 제가.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어요, 혁수 씨한테? 이런 사람이라면 가끔 한 번 정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촬영을 하다가 오빠의 그 배려에 흔들릴 때가 좀 있었어요. 어, 미주야, 이건 내가 할 때 너 손 아프잖아. 이런 멘트.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흔들리는데 다시 이성을 찾죠. 러블리즈는 또 이번에 신곡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보여주셔야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딸아, 제발. 촬영을 거부합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딸아, 제발.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에 사는 50대 엄마입니다. 다정하고 애교 많던 우리 막내 딸이 1년 사이 너무 달라졌어요. 딸, 아이, 와 이리 전화가 안 되는데. 어, 나중에 할게. 뚝. 딜리리리. 아니 전화한다면서 벌써 이틀이 지났다. 배터리 없다. 끊어라. 20살 되고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요. 아니 술 먹는데 와 전화했나. 딸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째다. 아이씨 나 집에 안 간다. 내는 엄마 안 보고 싶다. 학교 생활 대신 술만 주구장창 퍼마시더니 심지어는요. 어, 저기 서혜민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 예, 누구세요? 아, 경찰인데요. 지금 따님이 시비가 붙어서 당장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애교 딸에서 사고 뭉치 딸로 180도 달라진 우리 딸 좀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돌려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왜 애교 딸에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쵸, 뭐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적 다들 있었죠? 최근에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왜요? 엄마가 자꾸 저한테 시집 가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사실 남자가 없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는 거야. 웃기지 마라 하면서 네가 남자를 우습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면서 남자를 우습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친서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제서야? 아 네가 친서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한테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싸움하고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안 돼! 가서 갔다! 이렇게만 하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네, 엄마한테 전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180도 달라진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어머니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손잡아줘. 올라오는 게 힘들어. 근데 딸이 그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네. 착하고 남도 배려 잘하고 배주는 할머니인데 따뜻한 것도 사드리고 항상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는 착한 딸이. 아니 벌써 어머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그동안 많이 쌓이신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자취 후에는 자취하면서 달라졌어요. 죄인데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피하고 밤새 뭐 했냐면 밤새도 술 마시고 잠도 못 잤는데 끊으라 그러고. 뭐 양을 많이 마시나.